술 잘 못 마시죠? 아니 회사에 다른 기사들도 많을 텐데 왜 굳이 나를? 회사 사람이니까. 회사 사람은 보고를 하죠, 윗사람한테. 할머니나 아빠가 저 이런 모습 알게 하고 싶지 않아요? 왜 그렇게까지 해요? 내가 안 하면 아빠가 해야 되니까. 저희 아빠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하세요. 저 어릴 때 그림 종종 그리시곤 하셨어요. 그때 행복해하던 모습 아직까지 기억나요? 근데 큰아빠가 할머니 회사 물려받기 싫다 하신 마당에 착한 저희 아빠는 자기도 참아 못한다 하시지 못하시거든요.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한 커버해드려야 돼요. 아, 이강희 씨 생각보다 되게 따뜻한 사람이네. 보기에는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은데. 원래 그렇게 칭찬이 후회요? 예쁘다, 따뜻하다, 면전에 대고 하기 힘들지 않나? 꽃이라면 무슨 말을 못하겠습니까? 아직도 나 꼬시고 있어요? 꼬시면 너무는 오시고요. 하는 거 봐서요? 네? 그쪽도요. 그쪽도 생각보다 따뜻해요, 사람이. 계약서에 명시한 업무 시간 지켜야죠. 혹시 집에 자정 넘어 도착하면 말해요. 추가 수당 드릴게요. 집 앞에까지 태워다 줄게요. 걸어서 10분이에요. 바람도 쐬면서 술 깨야죠. 부모님 걱정 안 하시게.